좀뭐 전반적인 그뭐 이론 들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익혀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 저번 강의를 할때 간단히 소개했던 건데요. 사실 어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할때 상당히 많이 논의되는 게이 인권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인권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은밀히 본다면 도시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통상 음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요 부분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무엇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마을, 농촌 이러면은 같이 사는 개념을 떠올리는데 도시라면 조금 다른 개념들이 떠오르죠. 뭐 백화점도 있고 빌딩도 있고 도로도 크고 근데, 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자파적인 자파 쪽의 사람이긴 한데요. 도시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를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공동작품이라는 거죠.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이고, 어떻게 만들고, 그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게 하나의 흐름 속에서 모두가 더불어서 만드 하는 것이지 도시라는 걸 오로지 투자의 대상, 생산의 대상, 또는 뭔가 그 뭡니까 이윤을 얻어내는 어떤 거 그런 것으로 개념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같이 사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게 이제 도시에 대한 권리예요 뭐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그냥 시흥시라고 합시다 시흥시의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민도 물론 중요하게 그 시흥시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흥시가 잘 살면 옆에 안산시가 배 아프잖아요. 영향을 받죠. 그죠. 렇 그러면 안산 사람도 시흥시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못 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또는 안산을 거쳐서 지나가는 사람도 그걸 거쳐가는 순간 자기와 관련되는 거죠. 자기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시흥시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놈이 무슨 말을 해? 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지나가고 그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시흥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가 있는 것은 다른 동네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동네 집값이 다른 동네보다 비싼 것은 다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음식도 많이 사주고 물건도 많이 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도시에 대한, 또는 여기서 말하는 도시라는 건 그냥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굳이 도시라고 시티라고 해서 도시라고 번역했는데, 굳이 번역하자면 마을입니다. 그게 장사하는 마을이든, 생산하는 마을이든, 같이 사는 마을이든, 그냥 이렇게 같이 사는 마을,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또는 어떤 그 행동의 집합체가 도시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뭔가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산 갖고 와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활이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요 사람들은 자파니까 조금 더 나가요. 저항하고 뭐 들고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만은 뭐 우리는 그까지 나갈 필요는 없죠. 어쨌든 같이 살기 위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관용을 해야 되죠. 서로 다르다는 것, 차이 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충 이제 그런 관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이제 이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도시를 인권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권도시, 우리나라 인권도시 어디 어디 있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인권도시라고 폼 잡는 데는 많아요. 그우리나라 최초로 인권도시를 쓰는 한 데가 진주입니다. 그런데 한번 봐도 진주는 인권도시인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이게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별로 인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광주라든지 서울도 그렇고 이제 충청도도 이제 그렇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중 이제 그 인권 도시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반이 되는 게저니다 도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다. 인권이게 그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뭐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서로 같이 사는 거 그게 인권이거든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그할건 없는데요. 대체로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같이 사는 마을을 만드는 운동들이 몇 가지 단위로 나오는데요. u n 에서도 추구하는 게 있고요. 또는 그 이제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동네끼리 모여가지고 인권 현장도 그 세계 현장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경우는 이건 뭐 굳이 그할건 없는데요. 하여튼. 이제 각자 인권도시를 선정하고 또 인정받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운동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인권도시에서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도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또는 뭐좀더 넓게 보면은 그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 삼척에 운자력 발전소가 들었으면은그 옆에는 양양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삼척에 살지 않더라도 양양에 있는 사람은 말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 판도라라는 영화 핵발전소 무너지는 영화 나왔다고 그러대요. 아주 괜찮게 만들었나봐요.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그 오늘도 그 이야기 하고 왔는데요. 한국 영화를 못 봐요. 참 극한 게요. 원래 영화는 약간 판타지여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연기를 하면 정말 너무 현실 같아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아요. <laughs> 아니 하여튼 자, 그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권리냐, 도시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뭐 보통 우리가 인권 이야기 때 자유권, 사회권 이야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할 수 있는 거, 죠 같이 쓰는 거죠. 자,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리는가 모르겠는데요. 도로는, 저기 이제 그 4차선 도로가 있죠. 차도. 차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그 차도에서 걸어가면은 돼요, 안 돼요? 사실 걸어가도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그 차도는 차만 이용해야 돼요? 아니 그 뭐쨌든 차탄 사람 말고 그냥 차안탄 사람. 그냥 BMW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차도로 이용할 수는 있어. 물론 뭐 질서를 위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차는 차, 차로 가고 차도로 가고 사람은 인도로 가라 하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집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서울에 이제 몇 백만이 모이고 지금도 뭐 국회 사당 는또똘어서싸고 있긴 합니다마는 자 그러니까 100만이 뭐 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려고 집회 신고를 하면은 경찰은 교통이 막힌다라고서 그 집회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통이 중요합니까? 100만 명의 목소리가 중요합니까? 요 문제거든요. 평소에는 차가 다녀야 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어릴 때 이제 그 저희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돼 가지고 저희 집 앞에 신장로가 뚫렸어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희망 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신장로에 차단인는거 막아놔놓고 축구 게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할수 있어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같이 쓰는 거거든요. 네거내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이제 공유 또는 뭐좀 공유라 말은 조금 좀 이상하고 전유라 말은 너무 어렵고 한데요. 어쨌든 어떤 재산이든 같이 쓰는 거죠. 이런 겁니다. 식당이 하나 있어요. 식당 건물 주인은 그 우장창창 사건 아십니까? 리상이라는 가수가 그 이제 건물을 하나 샀어요. 이제 저뭐 그 가로수길인가 뭐 건물이 꽤 40억인가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샀는데 1층에 곱창 을그 이제 어떤 사람이 곱창 장사를 하는데 곱창 장사를 잘했나봐요. 그 이제 그 장사를 하려고 뭐 내부 장식도 뭐 매덕을 투자를 하고 뭐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이 친구가 너 나가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나가라면 걸리고 못 봤죠. 그러니까, 응,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하에서 장사해, 그 봐줘서요. 뭐 이러다가 이제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그거는 뭐 제껴두고, 자, 그 물주위가 있고, 식당 주인이 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위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식당은 누구 거예요? 다시 똑같은 질문합니다. 법적으로는 건물주의 거에요. 그죠? 니상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식당을 운영하는 그 우장창창 그 뭡니까? 그 주방장 아저씨 그 사장님 것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곱창을 구워 먹는 손님도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죠? 이 손님들은 왜그 식당에 갑니까? 가로수길이라는 젊은 애들 다니는 그 분위기를 즐기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뿐만 아니라 가로수길에서 뭔가 뭐그옷 구경하고 뭐 퍼포먼스 구경하고 있는 그 아이들도 다그 식당에 대해서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삶이 어우러지면서 그 식당이 존재할 수 있고 그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걸다 제껴두고 사막에 식당 하나 있는 그게 아니죠. 이제 그게 바로 전유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에 참 저는 정말 아까운데요. 피마골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종로에 유기전이 있고 그 종로거리가 있고 그 뭡니까 양반들 그말 타고 지나가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뒤로 골목하는 데 가지고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 지나다니는 길 사실 거기 전부 식당들도 있고 뭐 순술집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다헐러버리고 지금 뭐몇 층짜리, 십몇 층짜리 건물 지어가지고 현대식으로 다 식당을 다 만들어 놨어요. 사실 거기 가면은 음식 맛있는 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흐름한 골목에 그래도 그러니까 평민들이 양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항하는 심리들이 들어가면서 양반들 뒷담화 까는 데가 바로 그 골목이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없애버렸어요. 저는 그 골목 참 좋아했거든요. 그 이제 뭐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길도 모르고 하는데 하여튼 서울에는 길 찾는 게 간단하죠. 남산탑, 그거 하나만 쳐다보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종로에 가면 은 y m c a 건물 뒤로 가면 식당이 있으니까 무조건 거기 가서 먹으면 돼요. 그 골목이 제 놀이터였거든요. 근데 또왜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걸 없애버려요? 이이야기예요 물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가지는 어떤 정서적인 또는 내 생활상의 어떤 그 공간들, 이 공간들이 과연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단순히 요 이야기가 아니라, 피마골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우리 동네에 핵발전소 짓는다, 방패장 만든다, 또는 뭐 길을 만든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다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 뭡니까, 그 포천의 이동갈비 아시 아세요? 그뭐 군대 군인들이 좋아해서 그게 맛있다고 소문났다고 그러대요. 자 이동갈비 골목이 쭉 있어요. 저도 그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자주 다녔었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그 옆에 4 차선 국도가 납니다. 그 때면 그게 다 망했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고불고불한 골로 가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갈비 냄새 나고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4차선국도로 바로 통하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망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4차선 국도가 생기는 것, 그리고 이동갈비 골목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 하나로서 묶여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판단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도에다가 연필로 잘 적어 가지고 그냥 바로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 보자 하는 게요 개념들입니다. 누구든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또는 도시발전에 대해서 또는 도시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물론 정말 모든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게 만들면은 그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본 정신만큼은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결정하자는 거죠. 실제 저 전유 공유 저렇게 줄거는 제게 가장 잘그 시행됐던 데가 제주도라고 들었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사람은 크면은 서울로 보내고 제주도는 뭘 보내요? 그말 키우는 목초지가 있었죠. 이 목초지가 그 동네 사람들의 공유지거든요. 누구나 가서 자기 말 키우고 말을 먹이고. 뭐 그렇게 했던 그 공유지잖아요. 바로 이제 그게 저 전유의 개념입니다. 꼭 소유를 같이 한다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같이 주장해서 그게 아니고 같이 이용하고 거기에서 자기 생활을 더불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그 저도 뭐그 로스쿨에 있긴 합니다만은 변호사들을그 먹여 살리는 상당히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저 부분이래요. 그래서 제주도래요. 그게 이 공동재산인데 목초재가 공동재산인데 옛날에 4.3 사건 타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절반 가까이가 끌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과정에서 마을의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솔직히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리고 요즘 팔아먹는데요, 중국 사람들 돈 사들고 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엄청나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뭐 그때 죽은 사람도 많고 뭐 어떻게 증거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뭐 마을 공동 소유라고 했지만은 등기는 또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혼자 명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증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막 그냥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공동으로 살다 보니까 요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그 분원스 체제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모여서 서로 같이 논의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권리를 가지니까, 모두가 다 권리를 가지니까 모두가 다 말을 해야 되고, 모두 다 말을 하기 때문에 어울려서 같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기본적으로 아니 뭐 여기에서 인권이라고 해서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 체제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결정하고 같이 책임지는 거죠. 뭐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살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도와준다는 말은 조금 그렇고 보호란 말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협력 구조를 그 체제를 갖추는 거죠. 같이 살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남은 나라도 도와줄 필요는 있겠죠. 분명히. 어쨌든 요렇게 이야기되는 게 인제 인권도시 운동인데요. 바로 요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웃끼리 이웃 사촌인데, 니크네크 따져서는 뭐 해요? 근데 또 니크네크 안 따지면 또 싸움 나죠. 하여튼, 어쨌든 그런 거죠. 어, 실제 이제 뭐 인권 도시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엄밀히 본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례들은요, 뭐냐면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아주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뭡니까? 축구하기로 유명하죠. 그죠? 그 바르셀로나 FC입니까? 그 메시 있는데죠. 여기 협동 조합이라는 거 아세요? 어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축구팀이 아니에요. 협동 조합이에요. 그래서 각 선수들이 자기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그 표사 가지고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 바르셀로나 시민들, 이 시민들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아주 요 바르셀로나하고 그위 지역 쭉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어떻게 되나? 스페인이 요렇게 있고 그 옆에 프랑스 있잖아요. 프랑스 쪽이 이제 그 지역인데요. 거기 이제 그 뭡니까? 밑에는 지중해쪽에는 바르셀로나고 위로 올라가면은 대서양 쪽은 빌바오인데 그 지역이 이제 독립은 요즘 뭐 독립하자 그딴 소리 하고 있는 동네거든요. 거기가 협동조합이 가장 잘 발달한 그런 동네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그 기업 같은 것도 만들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분배하는 그런 구조를 가는데요. 사실 이제 요 동네에서 이제 그 뛰어난 게 바로 이런 거죠. 사실 이제 그 프랑코 독재의 그 피해를 받았던데요. 그 스페인 민족하고는 조금 다른 민족이잖아요. 저기가 바스크, 바스크인가? 무장독립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뭡니까? 어. 은행나무가 화석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오래된 식물 종류라고 그러거든요. 저, 조 지역의 언어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래요. 아주 특이한 언어랍니다. 이제, 언어가 다르면 민족이 다른 거죠. 이제, 그렇게 스페인 민족한테 이제 억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걸 이제 헤쳐나가면서 그런 억압의 피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생활공동체의 형태로 뭉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죠. 뭐 간단해요. 니네 구별할것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죠. 그 결과로 나오는 게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요 동네는, 뉴른베르하면은 뭐로 유명한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독일 가시면 니른베르크 한번 가 보세요. 참 멋진 동네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히틀러가 처음 자기 권력을 출범, 그 만들기 시작한 동네입니다. 히틀러의 동네예요. 나치가 발생한 동네고요. 그 나치로 인해서 600만 이상의 그 유대인들이 죽어버린 학살 당하는 또 세계 전쟁이 벌어져고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제. 이랬을 때, 뉴른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들이 뭘 하느냐 면은그 나치의 발상지라는 그 치욕을 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기억하자가 제일 큰화두예요 우리는, 우리가 인류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른 범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협력한 죄죠. 나치가 행진할 때 옆에서 박수쳐 준 죄. 또는 나치가 설치고 다닐 때 옆에서 구경한 제, 그 제도를, 그런 제의식을 그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곳곳에, 그러니까, 그 뭡니까, 나치의 그 흔적들을 기념비처럼 만들어놔요. 보고 기억하자는 거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갑니다. 니른베르크 시민은 원제가 있다는 거죠. 그 원제로서 하나 이그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니르베르크 시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니르베르크에 가면은 이 차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뭡니까 승전국이 미국, 일본, 영국, 아, 일본이 아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패전국이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이죠. 이그 패전국들 전범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소가 두 군데 열립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대서양전쟁, 유럽전쟁의 전범자들 처벌하는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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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높은 사람들 이사람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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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서 했습니까? 디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 개가 있어요 어디 베르크 전범자 재판소하고 디어 전범자 재판소가 있고. 근데, 동경에서는 제대로 처벌을 안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본 봐주는 바람에. 근데, 그, 유럽에서는 철저하게 처벌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20세기의 최악의, 인류 최악의 참사라고 하면은 2차 대전인데, 그 2차 대전의 기억들이 가장 잘 살아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제, 뭐,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든 몰라도, 적어도, 우치고 반성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데는, 이제, 공동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죠. 뭐 몬트리오는 그냥, 이거는 뭐, 좀 평범한 데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사리오 같은 경우도 아주 재밌는 동네인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참, 저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골라할까봐 제일 걱정이에요. 저기가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세계 뭐, 5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엄청 잘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독재정권 들어서고 탄압하고 그 이제 이 동네에서 가장 그, 그 당시 흔하게 쓰였던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물증인 듯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조금 그 체제에 대해서 이상한 비판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일어나니까 없어져 버려요. 시체도 못 찾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아픔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가 똘똘똘똘 뭉칩니다. 이 로사리오라는 동네가 조그만한 동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어떤 그 정치적인 형태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가 뭉치고 그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시민으로서의 연대 의식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이제 사실 그렇죠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과거사 청산이라는것 목표가 공통되면은. 목표가 공통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잘못해도 봐주잖아요. 그게 바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는 터전이거든요. 공동의식, 공동, 가칭 거죠. 그런 것들을 과거사 청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나간답니다. 그 이제 그 그라츠도 비슷해요. 오스트리아도 사실은 2차 대전 전범자들, 전범자 유럽 쪽이면 은 그러니까 그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그 뭡니까 이탈리아잖아요. 오스트리아는 사운드 오브 뮤직인가? 하여튼 그 그런 맞아요. 하여튼 이제 그 오스트리아도 이제 바로 고그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는 이제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 영향을 많이 받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이 연대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였던 겁니다. 네르베르크 쪽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뭐더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제로들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그 도시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 뭐그 이야기입니다. 로사리오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합시다. 그 이제, 각 지역 단위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나갔던 사례들입니다. 한번, 그, 어 주민들이 발의해서 법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예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경우가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입니다 이제 제가 연루되다 보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한다고 욕 엄청 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애들만 인권만 인권이고 선생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냐, 뭐그거기서부터 자기가 좀는데요 어쨌든 참 재밌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2010년부터 이제 서서히 이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도 사람이죠, 그죠? 근데 학생머리는 왜 깎아요? 우선 그, 그런 의미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어,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백남기 농민이 이제 이번 해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그 전문객들 지금 모였었잖아요. 사실 뭐 전문객 겸 그, 이제, 운동하러 모인 거죠. 모였는데, 이제, 애들이 자기들도 이제, 거기 참가하고 있다가 담배를 폈나봐요. 그렇게 지나가는 아저씨 한 분이, 야, 이 녀석아, 너왜 담배 펴? 그렇게 왜 반말이에요? 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여기 에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걔들이 남학생 아니고 여학생이었어요. 그렇게 성차별의 문제까지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담배는 나뭐 담배 피지 말하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웃깁니다. 청소년한테 담배 팔고 술 팔면 안 돼요. 그런데 청소년들 담배 피고 술 먹는 걸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여튼 법이 희한해요. 우리나라 법 진짜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수도 없이 많은 게 기본법입니다. 무슨 무슨 기본법?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놔놓고, 기본법이 많으면, 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또 수도 없이 많은 게, 무슨 무슨 특례법입니다. 무슨 그런 나라가 다 있는가? 하여튼 그런데요. 어쨌든, 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담배를 피는걸 어른이 지나가면서 담배 피지 마! 라고 다이러는 거. 여기서 논란이 일어났던 게, 담배 피지 마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반발한 것 때문에 싸움에 붙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 애들은 정말 그렇게 반발이 심해요. 자기 그 존재감 또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그 백란기 농민 장례식장에 같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는 다 동등한데 왜? 당신은 나보다 더 우월한지 에서 나를 내려다 보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였죠. 평등해야 되는데 차별한다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건데요. 어쨌든 그런 생각들의 출발점들이 그 깔려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출발이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당시의에도 광주라든지 경기도는 여기 학생 인권 조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택 교육감 저좀 보수적인 교육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단체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각종 교육 단체에서 우리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201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도 만들어보고 청소년이 만드는 거또 이제 뭐 어른들이죠 그냥 어른이라고 합시다 같이 이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쭉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때 이제 광릉 교육감이 당선이 됐어요 조금 진보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따로 그 뭡니까 인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권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보내려는 순간 이 교육감이 수갑 차고 들어가 버렸거든요. 뭐~ 이상한 죄 있잖아요 사후 내문죄인가 매수죄인가 뭐~ 그런 게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요 하여튼 뭐~ 그거는 뭐~ 그~ 어쨌든 행정 단위가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안을 온 동네 다니면서 토론회를 벌리고 길거리 강연도 벌리고 재앙하는 사람한테 자꾸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청구인들을 모집해요. 이제 그 서울시에다 발의를 해야 되니까 시민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10만 표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뭐 청구인단을 만들어 가지고 서명 운동을 받고 이제 저도 다니면서 서명 많이 받아줬어요. 참그좀 그런 게요. 이 친구들이 제가 뭐 이렇게 꼰대짓 하면은 꼰대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밥때되면저 쳐다봐요. 그래, 하여튼. 그 이제 약 이제 8만 5천 명 전도하고 또 다시 보증 기간 거치면서 해가지고 의여 국적 그때 서울시 의회 에 제출하고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 시킨 거죠. 물론 이요 과정을 보면은 간단합니다만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학생 인권 그 조례를 만든다는 또는 그 밑바닥이나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설득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동의를 얻어내고 서명을 받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거든요. 또는 한편에는 또 이제 보수 단체들이 또그 이제 트집을 잡죠. 특히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성 정체성 문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차별 금지 사유에. 그니까 러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에 의한 차별금지,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반대 하나하나 자꾸 설명하고 하면서 이제 나름의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연합체를 구성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유일하게 주민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이지만 과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몇 명의 발의가 여기 대충 이렇게 뭐 8만 5천 명가 이만 명인데요. 실제 전체적으로 한 13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근데 서명하면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저 이제 발의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되거든요. 한참 설명해가지고 서명해주세요. 그러면은 적다가 어 그래 내가 해야지 하고 적다가 주민등록번호 적는 난되면은나안 할래고 그냥 가버려. 요참 그래요. 지금 주민등록이 워낙 그거 하게 되니까. 또 주민등록 운동하면 또 저도 할말 많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실제 이제 1 3명 정도 되는데 주민등록 번호를 잘못 적었거나 또는 이제 주민번호 때문에 나안 할래 하니까 조금 쑥스럽잖아요. 그게 가짜로 적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효로 된것 전부 다뭐 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가 됐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발안이 되는 발의가 되는 건몇 명의 아이디어입니다. 강주도 하네. 또는 저기 뭡니까? 경기도도 하네. 그럼 우리도 해야지. 몇명의 아이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단체를 만들고요. 이 단체가 다른 단체들을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13만 명을 만들어 냈거든요. 그리고 이 13만 명이 노력한 것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생활을 지금 바꾸고 있죠. 사실 아주 크다단 변화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이제 그 뭡니까? 교육청에 그 학생 인권 센터가 있는데요. 틈만 나면 아이들한테 전화가 온대요. 뭐 선생님이 이상한 말 해요.부터 시작을 해서. 그뭐 학교에서 뭐나 왕따 당해요 이야기까지. 그 이제 몰라요. 학생인권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생활을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뭐 이런 그림, 이거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 이제 여기 서울시청이고 앞에 광장이죠. 이 광장 함부로 못 쓰게 했거든요. 그 이제 요 그림이 이제 그 참여연대서 그린 건데요. 이 광장이 있으면 이 광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진짜? 그런데도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허가를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장을 마음대로 쓸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조례안들을 만들고 그걸 서명운동 그 서명 받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거는 물론 조례안을 만들고 서명운동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시회가 알아서 조례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시민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같은 그 뭡니까 촛불 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이런 광장들이 확보되기 때문이죠 사실 뭐 촛불 시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시에 있는 공간들을 그 사용처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 있는 이것도 시청이긴 합니다만 몇 명이 정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여기 뭐그 조례 뭐그 개정 운동을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조례 개정됐다. 뭐그 이야기죠. 뭐이 사업은 아주 그 재미있는 사업인데요. 한번 좀 봅시다. 어 뭐 여러 가지 쪽이 있는데요. 그냥 한 번입니다. 음, 각시도그뭡니 어, 구청이나 뭐 이런데 보면 보건소가 있죠. 보건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파서 찾아가면 주사 놔주죠. 보건소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걸로 보건소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아기 때부터 나중에 저 무등 가기 전까지 무등 가서는 뭐 해줄 필요는 없죠 그죠 그 전까지 착착착착착 관리해주면 좋잖아요 물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데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런 서비스 받으려면 아마 몇백만 원씩 내야 될 거예요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제 저희 학교에 병원에 가면 절반 깎아주거든요 그래도 건강 진단 검사 한번 하는데 7 0만원8 0만원 내요. 그게 아니라, 뭔가, 보건소가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입만 맞으면은, 보건소가 그렇다고 해서, 그 뭡니까, 의사 몇 명에, 간호사 몇명이 있는 그 조그마한 변호사가 모든 주민들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면서, 어, 뭐, 아주머니 뭐, 어 건강해 보이네요. 뭐, 할아버지 뭐, 허리가 아프신가 봐요. 병원생 오세요. 요 말이라도 해줘도 되잖아요. 이제, 고 프로그램입니다. 뭐 여기는 뭐 어려운 말쭉 적혀 있습니다만은 기초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거죠. 실제 요앞으을 요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보건소가 있어요. 아마 시흥시도 그럴 것 같아요. 시흥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시흥시 보건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아무 요구 안 했어요. 어쩌다가 독감 예방 주사 공짜로 나준다 하면 그때 쫓아가고 맞죠 그죠? 그게 이제 비참입니다 공동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게 극단으로 가면은 보건소인지 마을 공동체인지 모르는 상태가 생깁니다. 보건소에 갔다면 누군가 앉아 있어요. 저 사람이 의사인지 주민인지 모르는 상태. 서로 같이 어울려서 모든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상태. 주민과 보건소가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밑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몸이 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요 상태일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하면 점차 공통 부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보건소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 구조 보건소일 필요는 없죠. 그뭐 치안센터도 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일 수도 있고요. 뭐 뭐든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많이 그 이야기되는 게 보건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제 그냥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엄밀히 본다면저 그림이 뭐냐면은 보건소가 주민들한테 명령하는 시스템이에요. 주민들이 말을 하는 게 보건소가 독감 걸릴 우려가 있으니까 예방접종 맞으러 오세요 하면은 가서 맞는 거 맞으러 갔는데 어, 아저씨는 건강하니까 안 맞아도 돼요 가세요 그러면 가야 되죠 그죠? 이제 그런 구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보건소가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가를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고 집행하는 단계예요 역시 주원은 보건소죠 그죠? 여러분들은 객체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예사를 조금 모으기는 합니다. 좀더나가면 주민들이 말을 하는 단계죠. 의견을 표현하면 아마 우리는 뭐 독감 예방주사보다는 뭐그 뭡니까? 뭐 다른 예방주사가 좋겠다. 간염 뭐 예방주사를 놔달라. 어 그럼 보건소 오케이 하는 그런 단계일 것이고요. 또는 이제 여기에 가면 조금 더 나아가면 보건소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한번 좀 같이 고민해보자. 라는 단계가 될 거고요. 이 단계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신청할 것인지 예산 짜는데 이제 관여를 할 것이고요. 더 넘어가면은 이제 같이 노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한번, 뭐 이제, 어, 마을 공동체, 저는 마을 공동체라는 게별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같은 집안 식구도 생활이 다 다르죠. 같이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그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행동하는 것은 가능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 먹으라 그러면 밥은 같이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뭐 전부 이제 밥 먹자 그러면 밥은 같이 먹는데 뭐 합니까? 따로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죠, 그죠 아니 그 진짜 학생들이 진짜 너무해요. 데이터하면서 휴대폰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 휴대폰으로 그깨톡으로 서로 대화하고 있어 요 바로 앞에 있는데. 벨짓을 다요. 하여튼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다 같이 하는 공동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그 주제를 잡아가지고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 아까 뉴런 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그런 그 공동 가치를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 감정노동자 문제는 지금 이제 여기 전부 다 연장된 그한 연장된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 노동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콜센터부터 그 이제 슈퍼에서 이제 그 뭡니까 캐셔도 그렇고요, 공무원도 그래요. 엄밀히 보면은 주민들 오면은 그래도 어쨌든 웃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입으로 웃는 사람은 웃는 게 아니라고 그러대요. 눈으로 웃어야 진정한 웃음이랍니다. 그래서 그 웃음 전도사가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친절해 보이려고 입으로 미소 짓는 것은 사람을 감동을 못 준대요. 은연 중에 알게 모르게 그렇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눈으로 웃는 연습을 하라고 그러대요. 싫어도 눈으로 웃는, 되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웃음을 강요당하는 사람이 감정 강요 노동자죠.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자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자기 생각, 느낌하고 다른 표정을 지어야 된다는 게 또는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 질병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들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제 요거는 이제 보건소 또는 이제 보건소와 연합하는 이제 시민단체가 주로 이제 이걸 한 건데요. 사실 주어를 보건소라고 봐도 좋아요. 이제 보건소가 여러분한테 다가, 다가가는 거죠. 이 감정노동자한테 자기 나름대로 감정노동자들을 접하면서 어떤 애로가 있는가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감정노동자들이 서로 같이 어울리도록 만들어 나가요. 그룹을 만들어 갑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라고 으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모임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소모임과 더불어서 이제 뭔가 보건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 또는 시청이 해야 될일 이런 것들을 구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요 단계에 있던 이렇게 떨어져 있던 감정 노동자들을 점차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또는 거꾸로 감정노동자들이 필요하다면은 자기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뭉치고 그 뭉치는 것끼리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래서 보건소에게 뭔가를 요구하고는 그래서 이 과정을 감정노동자들이 주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도 좋죠. 대체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공동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 보건소가 제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청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지금 여기도 뭐 시민협력관 뭐 그런 소통 담당실인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이제 그 뭡니까 감정 노동자들 사업자 이제 그 사업장에 있는 감정 노동자들 이 그림으로 그려져가지고 좀할수 없었는데요. 제일 자 쓰기 싫은 말이 근로자란 말이에요. 이 근로라는 말에 이 일본 옛날에 그 뭡니까? 저 메이지 시대 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지금 노동이나 말서 누가 근로라는 말을어요 근데 우리 헌법에 또그 근로라는 말 넣어 가지고 미워 죽겠어요. 그뭐냐면 근로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가 온 마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하는 라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제 처가 그 이제 그, 현대 소설 전공이거든요. 이제, 그, 뭡니까, 학교, 대학 다녀갈 때는 소설책 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전공을 선택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미가 일이 되잖아요. 하기 싫어 죽겠대요. 어, 아, 그 이야기 들었는데요. 아르헨티나 가면 아까 아르헨티나 나왔는데요. 너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아르헨티나 사람은 직업을 두 개를 가진답니다. 한겨레신문에 칼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자기 직업은 두 개라고 생각한답니다.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 하나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직업. 일종의 우리 식으로 하면 취미생활이죠. 그래서 너 직업이 뭐냐 물으면 자기는 바이올리니스트고 그뭐 자기는 뭐, 뭐, 뭐 농구선수고 또는 자기는 시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래 그런가 보다고 가서 보면은 뭐 환자 고치 주고 있고 뭐 고장 난 시계 고치고 그런대요. 두개의 직업을 가진다고 그래서. 끝토록 이야기하는 건 항상 자기가 원하는 생활을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서하는 거는 직업이 아닌 거죠. <laughs> 그렇게 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명함에다가 제1 직업 교수, 제2 직업 뭐 농땡이 뭐 이런 식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런 그 감정 노동자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들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작업장이라는 뭐 슈퍼라고 합시다, 슈퍼마켓이라고 합시다. 슈퍼마켓이라는 작업장 속에서 자기들만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들 허리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고 하는 것들이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고객이 받아들여줘야 되고 사업주가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리고 의료 부분에 전문가들이 조언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 지을 때 뭔가 그 삶이라는 거, 생활이라는 게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의미를 보면 어떻게 보면 나라님이 해줄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흥시에는 슈퍼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코스트코라고 합시다. 가까이 있는 거요 같은 코스트코라 하더라도 서울 상봉동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생기는 감정노동자들의 고통과 광명시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각자 다르게 해야 돼요 고객이 다르고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자기들만으로는 또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의사들이 있어야 되고 상담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주가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주체는 자기가 돼야 되지만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주체들과 협력하는 네트워킹이나 또는 그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죠.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와야 돼요.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근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또안 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마을 공동체 운동 운동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그 때문이죠. 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되는 걸 운동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노력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뭔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결과는, 그 성취는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건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항상 막 운동만 하면 은 지겨우니까, 이제 요런 일종의 페스티벌이죠. 페스티벌하고 카니발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저 뭡니까? 그 촛불 시위 하는 거는 페스티벌입니까? 카니발입니까? 뭐이건뭐구분하게 여러 가지 있던데요. 동상 이제 문화학쪽에서는 이렇게 페스티벌은 즐기기 위해서 노는 것이고 카니발은 전복하기 위해서 노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동창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한참 술 한잔 먹다가 기분 좋으면 뭐합니까? 한국 사람들? 야자타임합시다 그러잖아요. 선후배 간의 위계관계를 뒤집어 업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카니발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카니발이라는 말이 커벌리즘이라는 그러니까 그뭐 식인주의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사람 잡아먹는 거. 밤에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재밌어요. 사람 작업에 먹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식인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이야기래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그런 종족이 별로 없다는데요. 드물게 나타난답니다. 저기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저런 데 이제 나타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식인 풍습은 어떤 경우냐면은 사람 자기의 가장 친한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 이제그뭐 식구나 이런 사람이겠죠. 죽으면은 그 사람을 장례 지내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살점을 떼 먹는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사람 자기 몸에 넣는 거예요. 참 그렇게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물론 음식으로 먹는 경우도 있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 가지고 살지 못하게 될때 그럴 때 이제 먹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래요, 그거는.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그, 그 뭡니까? 자기 몸에 이제 합체시키는 거죠. 카니발이라는 게 그런 거죠. 원래는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또는 그 죽음을 애도해야 된다는 가장 가슴 아픈 순간에는 그, 저, 그 평상시에 있던 금기 자체를, 터부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먹는 거죠. 그러므로서 새로운 짓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카니발이라고 그런대요. 조금 뭐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 후자에 가까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야자 타임도 해 보고 사장한테 대들어 보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그그 그 뭡니까? 이 공동체성, 연대감을 키워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성과는 뭐 크다 뭐 그게 결론일 그 중요한 건 아니죠. 이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이 망원시장은 몇 가지 점에서 상당히 뛰어난 공동체 운동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일 큰게 뭐냐면은 슈퍼 때문에 망해가는 재래시장을 살린 대표적인 겁니다. 그망해 시장 바로 옆에 홈플러스 들어오는 거 막았잖아요. 몸으로 막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막으면서 뭘 했냐면은 시장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그 그 뭡니까 소비자들을 끌기 위해서 경품 대회도 하고. 바겐 세일도 하고, 뭐 그랬대요. 이제 일요마다 이제 상인들 보고 좀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품목 하나를 정해라. 야채상 같은 경우에는 상추를 1kg에 무조건 천원으로 하고 또 뭡니까? 뭐사전 같은 경우에는 보리살 한 대에 무조건 천원씩 줘라. 이제 그렇게 팔아가지고 붕으로, 밥풀로 붕을 낳듯이 이제 그걸 광고를 해가지고 손님들 끌어가지고 이제 물건 이제 팔고 하는 그런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인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그 뭡니까? 대자본이라고 그럴까요? 이 슈퍼의 그 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낸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장사가 꽤잘 된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결정 같은 것도 상인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참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요번주에는 뭘그 할인을 할 것인지 또뭘 뭐 세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품목 같은 거 정해가지고 홍보하고 이제 그 홍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손님도 끌고 뭐 그런 거죠. 사실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재래시장이거든요.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보통 보면은 조그마한 공간에 쪼그리고 앉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전문 용어로,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골격계라고 그러죠. 근육이나 뼈 같은 게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리 뜨는 순간 물건을 못 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아파도 그냥 진통제 하나 사먹고 말지 병원을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떠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세마을 금고에서 시장마다 그 술에 동전 술에 끌고 다니면서 동전 바꿔주는 그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예금도 받고 그걸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술의 사업을 합니다. 그 이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시장 상인들하고 보건소가 협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술에 끌고 뭐 이게 무슨 뭐 오만술이 다 했어요. 그이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보면 비만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 살찔 수밖에 없어요. 살찌면 무릎부터 문제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건강술의 사업을 하는 거죠.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다시 보건소가 별거 없잖아요. 그 별거 없는 것 중에서 별거 없는 거 다시 챙겨가지고 술에 끌고 뭐 의사 선생님 있으면 의사 선생님 가고 간호사 있으면 간호사 가고 가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할머니 괜찮으세요? 뭐, 그럼 뭐, 아, 나 뭐, 머리가 아파. 그러면 이제 그 두통약도 드리고, 뭐, 이제 기록을 하고, 언제 언제 병원에 와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상인회를 중심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보건소 가는 동안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전방을 봐준다든지, 뭐 이런 협약 구조들을 갖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해보면 별일 안 해요. 그냥, 뭐, 병원 가는 걸 조금 편하게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래시장이라는 그 공간이 단순히 장사하고 수다 뜨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기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행복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게 살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는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의사가 술에 걸어가면서 아, 저기 있는 할머니는 허리 아프다 지면이약몇개 먹고 다 나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할머니는 그 할머니 소식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서로 그렇게 같이 사는 공간들이 돼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뭐 이거는 굳이 나라님이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함으로써 나라님의 돈을 받고 있는 보건소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건소가 니네 마음대로 약 사고 청와대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 뭐~ 참 에이 말을 맙시다. 아니 그~ 같이 있는 선생 하나가 하 선생 하나가 캐나다에 어떤 그~ 교수하고 이제 내년에 무슨 그~ 사업을 하고 세미나를 하나 하려고이제 그~ 결혼을 했나 봐요. 물론 서울시의회에서 얼마 전에 그 예산 깎이는 바람에 뭐 말정황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메일이 와서 이제 답장을 해야 되는데 바쁘게 해서 답장을 안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다시 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니네 나라 샤머니즘 때문에 바쁘다는 걸다 알고 있다 그래도 답장은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열받다가 진짜 메일을 또안 보냈대요 그때더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메일이 왔답니다 아, 그, 촛불 바뀐다고 너 바쁜 거 알겠다. 참, 늘 그, 이제, 그 분이 이제 67인가 그렇다는데요. 그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이제 너희 나라 연구하는데 내 평생을 다 바치겠다고 썼더래요. 참, 이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가슴 뭉클가 답장 당장 답장해 줬답니다. 그, 그러니까 이번 촛불 같은 경우는요. 저를 그게 생각해요. 조금만 더잘 되면은 뭐, 성과를 거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2017년 노벨상 노벨 평화상 후보는 반드시 될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누구 표현대로 안 되면 장애 손가락 찢질게요 <laughs> 하여튼 별로 뭐 조그마한 것이기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압박하고 보건소의 행정자세를 바꿔내거든요. 그러면서 보건소와 시장 상인들이 한마음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잖아요. 보건소는 약을 살때 시장 상인들이 필요한 약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장 상인들은 몸이 아프면은 어느 병원 갈까가 아니라 보건소 그 건강수료 올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왕자 보면은 그런 이야기 있죠. 그 여우하고 어린 왕자 이야기. 이제 그 뭡니까? 맨날 정해진 시간에 나를 찾아와라.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그러잖아요. 그래다 보면은 네가 정해진 시간 오면은 나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너를 생각할 거다. 그게 교감이거든. 그게 사랑이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사랑하면 큰일 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그 뭐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 그림 되나갔대요. 자판에 앉아있으니까 끼니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끼니를 놓치는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편식을 하게 된대요. 급하니까 아무거나 먹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할머니들 이제 그 건강에손상이 많죠. 그래서 이제 건강 도시락 사업까지도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게 승미산 케이스예요 마을 공동체 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여기는안 했습니다만은 승미산 마을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망운동 뭐 무슨 동 무슨 동뭐 모였는데요. 처음에 그게 그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합니까? 젊은 엄마 아빠들이 모여가지고 아기를 키우려고 하니까 직장 가야 되고 정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육아 사업을 합니다. 공동육아 사업을 하면서 아기들 같이 키우고 같이 놀이터에 놀고 뭐 또는 뭐 기계 같은 거 공동 구매하니까 싸게 사업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문화사업도 같이 해볼래? 연극반도 한번 만들어볼래?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이야기되는 승리산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허리 아픈 거 고치기 위해서 건강수리를 했고, 내 식생활 고치기 위해서 건강수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뭐, 여러 개더할 수, 있는, 뭐, 생각나는 거다할수 있잖아요. 맨날 그냥 나 시간은 맨날 얼 보고 맞대고 앉아 있는데 못할게뭐있어요그 이제 시장 같으면은 조폭들이 많은데 조폭만 안 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 그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체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을 공동체라는 말인데 또 이제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인데요. 커뮤니티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이제 이그 커뮤니티가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 정의한 사람이 이제 영국의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문화 이론 연구한 그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대체로 원래 커뮤니티 그러면은 그니까 옛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장원 체제잖아요. 영주가 있고 이제 영주의 식구들이 있고 무지렁이들이 농사 짓고 있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영주가 사는 동네 이거는 이제 성이죠 캐슬이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커뮤니티라고 그랬죠 이제 그러니까 뭐지 그뭐 요거를 우리 말로 하면 그냥 무지능이에요 계게 설명할 거잖아요 무지능이들의 모임을 그 공동체로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걸 내오면서는 이 개념으로 바뀝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들을 가지는 집단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뭐 뭐라고 그럴까요? 변호사 집단, 변호사 공동체, 뭐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들, 그냥 뭐 이웃 사촌 모임,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가족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이게 해당되겠죠. 대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운동은 굳이 오번으로 집중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 그거는 뭐 지금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가족끼리도 안 되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니 세상에 애들 비상금 쪼로 비상금 돈을 주느니 현금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줬거든요. 그럼 이 녀석들은 꼭 용돈 따로 받고 뭐사먹을 때는 카드로 사먹어요. 이중 지출이죠. 요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까 가족이라는게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 일을 시작하면 은 아마 제대로 승립이 안될 겁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아까 건강수리에서그 이제 도시락 사업으로 가듯이, 육아 사업에서 문화 사업 또는 뭐, 취미 사업으로 확장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협동조합 운동은 바로 이런 운동이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경우죠. 우리 이제 뭐, 생활협동조합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게 가장 그모범적이라고 이야기하대요. 를풀모공그그 협동조합이죠.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학교 만들었는데 이 문방구점이 없어요. 문방구점이 있어봐야 살려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학용품을 공동구매를 합니다. 어~ 뭐 그런 운동이죠. 조그만하게 시작하거든요. 그~ 이제그게 뭐~ 요런 거 어때요? 저런 것도 사고 뭐~ 옛날에 그~ 뭐~ 이런 식으로 기록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 뭡니까? 요즘 대학에 좀더 협동조합 다 있긴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그~ 대학이 참 그래요. 대학구내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전부 다 이제 학생들이 복지위원회나 협동조합 식으로다 운영을 했는데 요즘은 전부 외국, 외부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음식도 별로 그래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값만 비싸고 뭐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그런그 인제 조그마한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생활협동조합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요. 그 협동조합이 확장되다 보니까 교육 내용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서 공동 구매하고 공동 소비하는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이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도 이것도 한번 가르쳐 보자, 저것도 한번 가르쳐 보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것도 한번 배워보고 뭐 옛날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생각도 못 하던 걸 우리가 뭉치니까 할수 있는 그런 경우도 또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은 5,600명이래요. 이제 생계 운동 같은 경우는 그그뭡니까 그 80년대 이후에 이제 세계 화국면에서 나오는 일종의 자구책이죠. 그러니까 70년대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세계 체제가 바뀌, 경제 체제가 바뀌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뭡니까 1대 99%라는 이야기가 아마 그때부터 시작됐다고도 해 가능하니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외에 워낙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체감을 못했을 뿐이지 사실상 그때부터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뭐 주로 기업이죠 기업하고 일반 그 주민들의 그 소득 수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다만 이제 걔들은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하니까 우리가 못느는 거죠. 그러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고 걔들은 이렇게 가니까 이제 지금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한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전 전세,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도 가능합니다. 아까, 그 이제, 그바르셀로나 지역, 그 몬드리곤이죠. 그런 데서 있었던 생협운동 같은 것들을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도 90년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협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생협이라는 건뭐 그냥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공동 구매예요. 간단해요. 이제 공동 구매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여유를 그니까 사 달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사 달라고 할 때다 미리 짐작을 하고 사놓는 뭐그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요. 그뭐 두레라든지 아이쿱이라든지 이번에 아이쿱이 조금 뭐좀 잘못된 게 하나가 있죠. 뭐더라? 무슨 쪽파인가 뭔가 하여튼. 그, 뭡니까? 이 잘못된 거 사가지고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뭐, 그, 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아니 사실은 의미를 본다면 은 조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념사적인 그 배경은 있긴 있어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386, 486 같은 사람들이 운동군을 끊어서 생활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386, 486들이 제일 많이 진출한 데가 어디입니까 민주화되면서 그 이제 전부 다 강남에 학원에 가가지고 사교육 시장다 키워놨어요. 반성해야 돼요. 또 하나 많이 진출한 데가 어린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이제 이런 제 식으로 이제 생활운동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시장이 와요. 또 하나가 이 486들이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학원에 가고 애들 가르쳤고요. 조금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생활운동 대중운동을 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고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다 됐어요. 요즘 그 자파 변호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보면은 그래요.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냥 돌멩이는 던졌는데 다른 건안 했거든요. 근데 이그 자파 좌파 변호사 자파도 아니지. 변호사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은 진짜 무시무시해요. 아, 저 웃으면서 저 산호맹 운동 했잖아요. 그래요. 그산호맹이면그빨갱이 중에 빨갱이였잖아요 아니, 넘어갑시다. <laughs> 대충 이제 요 이야기보다는 요 이야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생애 운동을 하면서 공동 구매, 공동 소비, 그러면서 이제 이윤을 다른데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화도 많이 써먹은 이야기가 돼가지고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에 이마트 홈플러스 뭐 모든 슈퍼가 있습니다. 그게 부산 물건 팔리는 건 뭐예요?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 슈퍼 마켓 들어가 보세요. 메이드인 부산 해놓은 거는 부산 우회하고 의무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열심히 소, 그걸 사가지고 쓰고 먹고 하면은 그 이유는 전부 서울로 나오는 거죠. 그 부산 경제를 빨아먹는 빨대기 깔대기가 되버린는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뭐 외부에서 사온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사서 그 쓰고 분배를 같이 하면은 그그 그 동네의 경제력이라는 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잖아요. 거기서 다시 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더 좋아진다라는 게이 사람들이 전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경제적인 효과고. 우리 주제인 자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서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저 놈이 주말에 뭘 하는가를 알아야지. 주말에 파라먹을 물건을 사놓잖아요. 생활 공동이 되거든요. 제가 차미술을 좋아하는지 아침미슬을좋 아니다 뭡니까? 저 술을 안마요그거잘 몰라요. 그서울에그 한라산이라는 소주 참 맛있던데요. 하여튼.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그걸 사 놓잖아요. 그 이제 사실은 정보교류라고하지만은 친교 활동입니다. 같이 생활을 공통으로 하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소식도 나누고요. 이생부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 운동도 같이 하고. 그 이제 생협 조합원들 중에서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 모여가 배드민턴 치러 가면 되고 산에 갈사람 모여 산에 가면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같이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 부의 그 뭡니까 균등한 분배 같은 것도 가능해지죠. 상당히 뭐그 효과는 많다.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데도 많죠. 사실 뭐 실패의 경험 같은 거는 좀 다시 이야기가 돼야 될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자치 아카데미에서 실패 운동 자꾸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원주에서 또 비슷한 운동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생애 운동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생애 운동은 그것으로 끝나는 뭐그 자체도 괜찮지만은 가능하면 생애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제 생애 운동,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공동 육아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문제, 특히 이제 급식조례 같은 거, 우리 애들 친환경 음식 먹이자 하는 그런 운동 더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까지 하나 하나 키워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요게 전부 사실 그래요. 뭐 국제 교류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르듯하게적어놨지만 그렇게 완전히 일 정도로 번쩍번쩍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원주 사람이고. 우리는 시형사람이라는 사람, 시형 걸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원주시나 시청의 지원이 있으면 더 좋겠죠. 문제는 이제 시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막고 있잖아요. 막는다기보다는 돈을 안 주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제 자치, 그러니까 지방자치운동하고 공동체운동이 결합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측면하고 이런 생활의 측면, 공동체 운동의 측면이 서로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시청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시청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청이나 중앙 정부에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대충 그 용어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인데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생계 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 시장을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마을 공동체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요즘은 이제 그런 구분 안 하는데 이제 운동권의 NL 있고 그 PD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NL은 민족 통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 PD는 이제 그러니까 뭐 계급 탑파뭐그 자본가 쫓아내라 이를 이야기도 했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그 대학의 옛날이 지금은 이제 관계는 없는데 그 얼마 전까지면 대학 총학생회를 지배했던 게 N.L.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제 통일 그런 거 떠들고 다니는데요. 저희 학교도 총학생회는 N.L.이었는데 법대만 P.D. 계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 N.L. 계열은 학교 밖을 잘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놈들은 틈만 나면 도망쳐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한 십몇 년 전이니까 저는 이제 어디가냐이용입니다 금호행당 하왕신이 뭐 그런 데데요요 바로 옆에 제 학교가 있거든요 맨날 여기 가 가지고 그탑 쌓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철거 반대 운동 그뭐 투쟁하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요거 이제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죠 좀그 뭐라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 개발에 대해서 도시 개발하고 이 주거권 운동은 사실은 상충되는 경우가 많죠. 이그 슬라이드가 나왔으면 좋았겠는데요. 오늘 안 가져왔는데. 저 USB 있긴 한데. 그 인도에 분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이제, 세계 3대 빈민, 이런 표현이 정확한 모르겠데 세계 3대 슬럼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가장 큰 슬럼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는 안 가보고도 꼭 가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게 케이프타운.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이남 지방은 가난하기로 유명한 데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비교적 잘 사는 나라예요. 케이프타운은 제일 잘 사는 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그 이제 헐벗은 사람들이 전부 뭔가 먹을 걸 찾아서 거기에 모였던데요. 그래서 제일 큰그 슬럼가가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뉴델리고, 그다음에 분바이랍니다. 이 분바이에 이제 그 뭡니까 도시가 큰 도시인데요. 도시 개발한다고 길을 쭉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모여든 시골에서 모여든 무작정 상경한 이 사람들이 전부 다이길 위에서 잠을 자요. 노숙자가 아닙니다. 홈리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길한 가운데 차가 다니는 한 가운데다가 자기 딱 공간 만들어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해요. 그건 자기 집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칸막이를 만들어놓고 학고방을 짓고. 조금 여유 없는 사람은 막 그냥 이불 펴고 그냥 자리 깔고 앉으면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누우면 은 침대고 일어나면 식당이에요. 그, 음, 그니까 그, 소설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그뭐 인도 사람들은 화덕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뭐 이제 밥해 먹고 차 마시고 하더라.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길을 전부 다 찾아오고 있으니까 분바이시에서는 골치가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만은 인도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하느냐, 판결했냐면은 86년 사건입니다.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음. 엄청 잘 살아요, 나라는. 인구가 10억이잖아요. 개인은 엄청 못 살아요. 근데 이제 암만못 살아도 그거 곱하기 10억 해버리면 막큰 거죠. 그죠?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사는 나라에서 대부분 판결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 쫓아내지 말라고 판결해요. 이 사람들 쫓아내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길거리에다가 그 뭡니까 자리 깔고 자고 자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뭐 세수는 보통 안할 거예요. 아침 대충 챙겨 먹고 도시로 가가지고 동냥을 하든 뭐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돈을 벌어가지고 저녁에 돌아와서 그걸로 그빵 사가지고 넌뭐 사가지고 저녁 먹고 자리 깔고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예요 거기서 한 발짝만 뒤로 나가면 은 도시의 직장에 직뭐 구글 하는 데도 직장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면 뭐예요? 쉬지는 못하니까 결국 굶어 죽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생계의 마지노선이라고 본 거예요 인도 대부분에서 뭐라고 판결하냐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은 쫓아내서는 안된다 쫓아내더라도 대체 공간을 마련해라. 그냥 단순히 대체 공간 마련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하나 붙어요. 재정착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공간에서 먹고 살수 있는 그대로, 대체 공간에 가서도 그대로 먹고 살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거죠.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대체 공간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는 판결이에요. 그냥 형형질도 법론리만 갖다 붙이면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적어도 살게는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산 경우하고는 정반대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좀 창피해요, 사실은. 아까 그장학 노벨 평강상까지 이야기나 했지만은 좀 그래요.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의미로 본다는 그. 그,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서일란에서 나왔던 거죠. 어쨌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단결 해서 뭔가를 주장하는, 물론 좋은 공동체 운동은 아닙니다. 싸워야 되고 피터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뭐 하긴 합니다만은, 인도 같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뭐, 죽든 살든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요 경우는 요즘 그 김부선 씨 압니까? 김부선 씨 별명이 뭐예요? 난방투사잖아요. 난방비 떼먹고 한거 이제 그거 싸워갖고 만들어낸 거죠.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뭐 노은 거뭐뭐 뭐 하지만은 김부선 그러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뭐 그것 기억하기 어려우면 뭐 에마부인 해도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데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생활 관리의 측면이고,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활 형성으로 갑니다.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공아파트 사는데, 1단지, 2단지예요. 1단지는 분양을 하고, 2단지는 임대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담딱 사갖고 서로 못 다니게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너무 심하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담장 허물기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서로 통합하기 위한 운동이었잖아요. 또는 뭐, 마을 도서관 만들고, 뭐, 그 뭡니까, 통영 가보신 분 계세요? 동피랑스 피랑 같은 데는 벽화 그리기 그해서 뭐, 서로 담이 쪽에 있으면 같이 그림 그려놓고, 이제 그거 구경하는 사람들 꼬득이 가지고 뭐, 이제 뭐밥 팔아먹고 뭐 하여튼 그랬던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그러면서 더나아가면 생활 공동체로 나가는 뭐 그런 형태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뭡니까? 피랑이 무슨 뜻이에요? 동피랑, 스피랑 벼랑이란 뜻이래요. 절벽. 그래서 동쪽에 있는 벼랑, 서쪽에 있는 벼랑이라는 그런데요. 이건 똑같은 게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 뭐, 강주지역 운동체, 이건 넘어갑시다. 뭐 그래도 재밌는지도 않고요. 뭐 달팽이 마을 해가지고, 역시 그 이제 동피랑 스피랑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 그리고 서로 이제 같이 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동피랑 스피랑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을이 쓰러져가는 소멸해가는 마을을 부흥하는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래 살아가지고는 마을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서로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뭐 그런, 형태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뭉치면 잘 뭉치죠. 근데 언제 뭉쳐요? 자기가 아쉬워야 뭉쳐요. 좀 그런, 그, 측면이 다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대충 이제 뭐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수신재가 치고 평천아이 논리입니다. 사실 가족이 뭉치고 마을이 뭉치고 동네가 뭉치고 이제 도시가 뭉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국가가 뭉쳐지는 그런 구조죠. 그렇죠. 수진 제가 중국 생천의 그 구도인데요. 사실 이 구도는 은밀히 본다면은 가장 좌파적인 공산주의 체제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식의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적 집중제라고 그러거든요. 하부 단위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그 대표자가 모인 상부 단위에서 또다시 논의를 해요. 어떤 결정을 하나 하기 위해서 여기서 논의된 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다시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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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최상부 공산당에서 결정을 한다. 그럼 그렇게 내려진 결정은 하부 단위에서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좀 그렇게 나간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공동체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내 새끼 귀하면은 나무 새끼 귀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두 사람의 공동체가 생긴 거죠. 우리가 중요하면은 저 사람들도 중요해요. 그러면 그 상급 단위의 공동체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의 생활 공동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말 공동체 운동이에요. 또는 육아 공동체를 만들고 그 육아 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취미 공동체도 만들고 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승리산 마을 같은 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도입니다 사실 그 뭡니까 그 민주적 집중제라는 그것도요 공산주의 체제 뭐 공산주의 이제 일당독재 체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제도를 만든 게 레닌이거든요. 근데 사실 레닌의 그 체제하고 스탈린의 일당 독재 체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레닌이 이 구조를 이야기했던 거는 기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부 단위에서 절대적으로 토론을 할, 수, 토론하는 절대적인 자유와 평등이 보장돼야 돼요. 집에서 의사 결정을 할때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아빠가 한마디 하면 끝. 이래서는 그 민주적 집중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똑같은 평등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정된 것이 위로 가고 가고 해서 최상부에서 결정되면은 밑에서 있는 사람은 그결정이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제 출발점은 자유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조금 부연하자면요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명이 모였는데, 이 여러 명이 그냥 각자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결정을 하는 방식이, 여기 이제 민주주의론는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거죠, 뭐. 오늘 저녁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면나 우동, 짬뽕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동 먹을 사람 손들어. 짬뽕 먹을 사람 손들어. 해가 다수 결로 결정하는 거. 요거는 빠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절대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 여러분 중에서 우동은 죽어도 먹기 싫은 사람 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다수라고 해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의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의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동을 먹어야 되고 왜 짬뽕을 먹어야 되는지. 사실 우동 짬뽕이 비유가 별로 안 좋네요. 왜 우리는 촛불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역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좀, 비유가 될수 있겠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의견이 일치되면은, 일치되는 대로 하면 돼요. 일치되지 않으면은, 안는 하는 대로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이 공동체는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그러니까, 요것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죠? 지체되고, 시간이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건 뭐냐면은 서로 간에 대한 신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제일 기분 나쁜 게저 사람이 내 무시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나 여기서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죠. 다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또는 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왜 이런 결정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되니까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이름은 공동체 민주주의라고 해도 좋고 성찰적 민주주의라고도 좋아요. 이게 이제 요즘 민주주의 이론에서 가장 그 최고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진짜 달성하기 어려워요. 실천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누구는 인삼 뿌리고 누구는 무우 뿌리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상태면은 한번 좀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